요즘 성탄을 보면 성탄의 주인공이 누군가 헷갈릴 때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개그 프로그램 중에 과연 성탄이 어떤 날인가 그 주제를 가지고 꽁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먼저 여자친구가 있는 남자친구에게 성탄절은 예수님께 선물을 드리는 그 선물을 여자친구에게 드리는 날이다. 그게 성탄절이야. 또 남자친구가 있는 여자에게는 성탄절은 예수님께 갈 선물, 예수님처럼 받는 그 선물을 이 여자친구는 선물 받는 날이다. 이제 그런 걸로 꽁트를 했어요. 이번에는 또 여자친구가 없는 남자, 그에게는 성탄절은 밤새도록 술 마시는 날이다. 또 남자친구가 없는 여자에게 성탄절은 오지도 않은 전화 스마트폰으로 계속 확인하는 날이다. 밤새도록. 그게 그렇다는 거예요. 군인에게 성탄절은 초코파이 두 개 먹는 날이다. 여러분, 참 성탄절의 주인이 누군지 많이 헷갈릴 때가 많아요. 비포 크라이스트,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 우리 세상에 BC라고 하죠. 그리고 AD라고 하는 아노 도미네라고 하는 예수님 오신 이후에 이 모든 것의 기준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1장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세계라 그러면서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오늘날 그 역사의 중심이 되고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것이 참 많아요. 오히려 그 자리에 산타클로스라고 하는 할아버지 한 분이 얼마나 정력적으로 뛰어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야, 과연 성탄의 주인이 누구냐? 성탄은 백화점에게는 최고의 매출을 올리는 날이고요. 그리고 술 만드는 회사에서는 술을 제일 많이 파는 날이다. 도저히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아시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어디 계시는가 보면 문 밖에 서서 계신 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계세요. 세상은 여러분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맙니다. 어제 관심은 나와 내 인생 거기에만 온통 관심을 갖지 예수님 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고 원하는 것은 너희 중에 문을 여는 자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싶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와 함께 하고 싶은 것이 우리 주님의 본심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2016년 오늘이 성탄주일이자 2016년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이 성탄주일이 다시 한번 주님과 먹고 마시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복된 성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물은 참 누구든지 좋아해요. 아까 애인이 있는 남자친구 또 여자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참 선물이 좋아해요. 지난 5월달 어버이날에 저는 참 뜻깊은 선물 하나를 받았어요. 그냥 흙깃 보면 그거는 휴지지만 우리 막내가 학교에서 만들어왔다라고 하는 카네이션을 가슴에 달아주는데 빨간 종이에다가 초록색 두 개 하나 갖다 붙인 거예요. 그건 누가 거기에다가 카네이션이라고 하는 의미를 부여할 수 도저히 없는 그러나 그 아이가 직접 만들어서 제 가슴에 달아주는데요 그 카네이션은 세상에 만원, 10만원짜리 카네이션보다 더 좋더라 이거죠. 왜요? 그 카네이션 안에는 그 아이의 마음이 담겨있거든요. 사랑이 담겨있고 아빠를 좋아해서 아빠를 생각하면서 만들어준 그 정성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 카네이션, 종이로 만든 카네이션은 그 어떤 세상의 보석보다도 더 귀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선물은 아무리 세상에 값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마음이 담겨 있지 않으면 그것은 뇌물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 마음을 담고 자기의 사랑을 담아서 전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선물이라는 거죠. 저는 목사에게 가끔가다 우리 성도님들이 전화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번에 제가 승진했습니다.
이번에 저희 아들이 와 딸이 어떻게 어떻게 합격됐습니다. 이번에 우리 가정에 이렇게 저렇게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저는 얼마나 기쁜 선물 받은 기분이 드는지 몰라. 야 정말 좋다. 왜요? 거기에는 목사님과 같이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는 두 선물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한 선물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또 한 선물은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동방박사 세 사람의 선물입니다. 이 동방박사는 동방에서부터 별을 보고 하나님의 천사의 인도함을 받아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께 경배하고 준비해온 선물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성탄주일에 이 두 선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시간 꼭 갖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고귀한 선물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독생자 주지 않았겠죠. 너무나 사랑하세요. 그래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잘잘못을 따지고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사망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서, 저주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우리에게 생명으로 오신 하나님의 가장 공의한 선물인 줄 여러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선물이 가장 고귀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우리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고귀한 선물이라고 할 때에 또 다른 의미는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전부란 말이에요. 일부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체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자녀들이 가정마다 한 자녀를 낳은 가정도 있고 둘, 셋, 넷, 열 명까지 낳고 열두 명도 낳은 자녀 가정도 있어요. 그 부모님들에게 꼭 물어보세요. 혹시 넷을 낳은 가정 애국자 가정이잖아요. 아니에요? 넷을 낳으면 애국자 정도는 되잖아요. 물론 다 애국자지만 넷을 낳은 부모님에게 가서 물어보세요. 아, 네 명을 낳으셨으니까 큰애, 둘째, 셋째, 넷째 다 부모님 마음에는 4분의 1씩 있죠? 그렇게 물어보세요. 아, 그래요? 그런 부모님이 있겠어요? 없지요. 첫째도 부모님의 전부예요. 둘째도 부모에게 전부고요. 셋째, 넷째, 열째까지도 다 부모의 전부입니다. 왜요? 자녀이기 때문에 마찬가지.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바로 우리 하나님의 전부입니다.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나타나셨어요. 그 아들 이삭을 너무나 기뻐해, 너무나 예뻐해요. 온통 정신이 팔려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아브라함, 너 아들 이삭 이쁘니? 야, 하나님, 저에게 백세해 주신 이 아들 이삭 예뻐 죽겠어요. 하는 짓마다 이쁘고 그렇게 하는 게 이렇게 이쁜지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아브라함, 그 아들 이삭 나에게 바쳐라. 여기서 바친다라고 하는 말씀은 번제로 드려라 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된 단어입니다. 번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다섯 가지 방법 중에서 가장 적극적인 제사예요. 어떤 방법이냐? 제물, 소나 양의 제물에 머리를 잘라냅니다. 그리고 양 앞에 다리, 뒷다리를 다 잘라내고요. 그리고 배를 갈라서 그 안에 있는 창자를 끄집어내서요 불판 위에 올려놓고 바짝 태워버리는 것이 번제예요.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그렇게 바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사랑하는 아브라함에게 시기와 질투를 하셨는가? 여러분 그거는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 목숨까지도 바꿀 만큼 사랑하는 그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고자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전부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삭을 하나님께 전부 드릴 수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거죠.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저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다음날 일찍 출발하지요.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그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배를 가려서 죽이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셨는지 두 번씩이나 재차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손대지 말아라. 이제야 네가 아들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을 알았도다. 여러분, 이 말씀 뭡니까? 아브라함의 전부를 받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 주셨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전부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전부를 받고 싶어 하시는데 그거를 확인하고 싶으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그 전부를 바쳤던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도 전부를 주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주신 날, 이 날이 바로 오늘 성탄이고 우리와 우리 가정에 일어나야 될 성탄의 기적인 줄 여러분 믿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선물들은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변합니다. 쓸모없는, 낡아지고 말아요. 그러나 생명에 떠오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이 성도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경배합시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앞에 메리가 붙어요. 이것은 강아지 이름이 아닙니다. 메리라고 하는 것은 기뻐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경배하자, 이 의미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메리 크리스마스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두 번째, 한 가지만 더 봅니다. 두 번째는 이제는 인간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에요. 바로 동방박사가 드린 예물입니다. 이 동방박사는 다 이방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은 이 땅에 하나님이 구원자로 보내시겠다고 그렇게 유대인에게 약속하신 것을 듣지 못했어요. 왜요? 하나님 앞에 교만했거든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교만한 자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있었던 이방의 박사들을 우리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려요. 그때 당시에 황금은 왕께 드리는 예물의 대표적인 겁니다.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제사장을 의미하는 예물이에요. 몰약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시체가 더 이상 썩지 않도록 방부제 역할을 하면서 발랐던 약품이기도 하고 값진 거예요. 이것을 드렸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제사장으로, 그리고 몰약이라고 하는 것처럼 죽음과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에 부활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드린 선물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물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동방의 세 박사들의 출처는, 출신 지역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중에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당시에 최고의 천문학을 가지고 있었던 바벨론 출신의 박사였다. 그 중에 또 한 박사는 인도에서 출발한 박사였고요. 마지막 또 한 박사는 몽고에서부터 온 박사랍니다. 제가 그때 태어나질 않아서 확인할 길은 없지만 그 성경학자의 말이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말이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로부터, 더군다나 먼 곳으로부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아기 예수로 태어나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예물을 드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런 질문을 하시면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무개야, 너 나를 위해서 가장 값진 선물 바친 기억이 있니?
나를 위하여 가장 값지고 고귀한 것을 드려본 적이 있니?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제가 어마어마하게 물질 드리지 않았나요? 제 인생의 그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께 투자하고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나요? 하나님께 충성하고 봉사하고 섬기지 않았나요? 그렇게 대답하실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부족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 고귀하고 존귀한 것을 바칠 수 있는 샘플 하나를 소개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과부의 두 렙돈이에요. 렙돈이라고 하는 가치는 오늘날 화폐 가치로 한 100원 단위 아니면 1000원 단위, 1000원까지는 안 갈 거예요. 한 100원 단위. 이 과부는 자기에게 가지고 있는 200원, 두 렙돈을 우리 주님 앞에서 예물로 드렸어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 가운데 이 여인이 가장 많이 드렸다. 뭐지요? 이 여인에는 생활비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가장 값진 예물로 받으셨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에 많고 적음을 떠나서 먼저 나의 전부를 드리는 그런 믿음의 예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기쁘게 받으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값진 자신의 전부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면 오늘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여러분의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나의 모든 인격과 전 인생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나이다 라고 하는 귀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예물을 드릴 것뿐만 아니라 일평생 나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창대의 식구들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땅에 가장 고귀한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태어나게 하셔서 성탄의 기쁨과 감사 감격 누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성탄의 기쁨이 일평생 우리 모든 창대 식구들의 복이 되게 하시고 기쁨 감사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